네, 안녕하세요.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. 진관동 우물골 두산 2부 7단지 49평의 아파트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주방 인테리어 편입니다. 웃음건축 보통 영상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항상 보면 주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많은 고객님들이 영상을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. 많게는 저희가 뭐 20만 뷰 넘는 영상들도 많이 나오는데 왜 주방 인테리어 파트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 저희는 굉장히 똑같은 주방 인테리어를 하지는 않습니다. 우선은 브랜드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쓰게 돼요. 뭐 이케아 브랜드부터 해서 뭐 사재가구나 한샘, 뭐 불탑 등 다양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주방의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, 두 번째는 저희가 구조 변경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이런 후드의 위치나 싱크 볼의 위치 같은 걸 좀 과감히 바꾸면서 이제 전체적인 주방을 좀 새롭게 디자인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납 같은 걸 좀 극대화하면서 군데군데 포인트들을 좀 많이 넣는 게 좀 많이 보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실제로 이번 현장에서도 크게 한 10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한번 영상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공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구조 변경, 벽체 철거 후에 전체적인 주방의 구조를 변경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, 이번 현장에서는 저희가 아주 개방감 있는 주방을 가지려고 했습니다. 실제 면적이 49평형이다 보니까 50평에 가까운 넓은 공간인데요. 그 고객님께서는 그 넓은 주방도 더 넓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제 바로 왼쪽 측면에 원래 공간에 가벽이 쳐져 있었고 약간은 폐쇄형 으로 되어 있는 주방 구조였습니다. 근데 그런 벽체를 전체를 다 철거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 쪽에다가 전체적인 하부장 배치를 쫙 하고 앞쪽에 널찍한 아일랜드를 배치해서 대면형 구조를 만들었죠. 그래서 개방감 있게끔 벽체 철거 후 전체적인 구조 변경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구조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어떤 걸 이 아일랜드로 빼올 거냐, 보통 이제 가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항상 다 벽을 보고 했어요. 근데 그 요즘은 이제 벽 보고 하는 것보다는 거실 쪽을 바라보거나 앞에 좋은 뷰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싶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요리하는 구간이나 싱크볼을 앞으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이 쿡탑 부분을 앞쪽에 빼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바로 이제 이쪽 거실도 보고 TV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보통은 이 쿡탑을 앞쪽으로 빼게 되면 이슈가 이 후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. 후드 같은 경우는 보통 탄소 필터형 후드라고 해서 이 앞쪽에서 이제 이렇게 슬며시 올라오는 금액대가 나가는 이제 엘리카 그 후드가 있긴 한데 그게 보통 가격대가 한 300만 원이 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방 구성을 하면서 후드에 한 300만 원씩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하치 제품으로 설치를 저희는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천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후드 배관과 연결을 했습니다. 탄소 필터형 후드가 아니에요. 여기에 있는 공기를 순수하게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. 단 이런 이제 아일랜드형 후드를 설치할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천정에 보강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이게 후드가 그냥 설치가 되질 않아요. 왜냐하면 천정에 어떤 구조물이 딱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천정 부분의 구조 보강과 그 다음 기존에 있던 배관에서 여기까지 오기 위한 배관 연장 작업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확장을 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데, 기존에 이제 이쪽 복도 쪽에서 보는 부분에서 벽체 철거한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쪽 면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쪽에 발코니가 있었습니다. 그 지금 이쪽 면에 주방, 이쪽 면이 원래는 주방 발코니였는데요. 이 발코니 구간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돼서 주방 공간도 좀 더 연장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 번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주방 가구를 무엇을 했냐라는 건데, 이번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케아 제품, 이케아에서도 보드빈이라고 하는 제품을 시공을 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현재 두 개의 컬러감이 보일 텐데 정면에 보여지는 거는 다크그린, 그다음 뒷면에 보이는 거는 오프 화이트라고 하는 도어의 색상입니다. 그 다크그린 제품은 특히 이제 이케아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이번에도 저희가 이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며칠에 걸쳐서 여러 이제 대리점들을 방문해서 확보를 했습니다. 실제로 인기가 가장 많은 제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약간은 이제 이 아일랜드만 포인트로 다크그린으로 구성을 하고 뒤쪽은 오프화이트로 디자인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이제 다크그린에는 이런 골드 포인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주문을 해서 이 전체적인 싱크대에 어울릴 수 있게끔 디자인을 따로 하게 된 겁니다. 이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상판 한번 설명드릴 건데, 상판은 이제 저희도 아무래도 가격 대비 이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은 저희가 생각할 때 LX 하이막스의 오로라 제품,
제품을 저희 많이 씁니다. 근데 실제로 이 제품이 디자인적인 것도 좋고 변색도 많이 안 되고 실제 강도도 상당히 좋습니다. 가격대도 무난하게 한 20만 원 후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뭐 상급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위에 세라믹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한 10만 원대 상판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하이막스의 오로라 제품 정도 쓰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디자인 대비 가격 대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아일랜드형 구조로 디자인을 할 때는 고객님들이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측면 부분입니다. 이 상판 같은 경우는 상부에 얹는 형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보시면 측면 마감까지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번 아일랜드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, 왼쪽 그 양쪽 다 측면을 끝까지 내렸기 때문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판이 다 감겨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판이 이렇게 되면은 실제 상판 길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. 또한 바로 뒷면을 보셔도 뒷면도 전체 상판과 측판까지 시공된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벽체까지도 인조대리석을 올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 가구값 못지않게 상판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객님들이 꼭 디테일을 다 살린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상판만 하시고 측판은 그냥 예를 들어 EP판이라고 해서 측판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꼭 이 디자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아일랜드를 구성할 때는 꼭 측판에 대해서 뭘로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하고 먼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저희가 이제 잘하는 게 바로 수납 극대화입니다. 수납 극대화가 어느 정도 수납을 많이 했냐면 이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. 네, 보셨다시피 이렇게 수납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닫이 공간도 있고 서랍형도 있고 또 내부 이너 서랍까지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이렇게 수납으로 다 극대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수납을 한번 다 같이 보셨는데요. 수납 이후에도 보시면 상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선반 형식으로 기획을 했습니다. 이어서 이제 조명 한번 설명드리면 조명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크게 이제 네 개의 조명이 들어갑니다. 이쪽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천정을 만들면서 저희가 천정에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주방의 라인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요즘 많이 하는 라인 조명을 천정에 넣어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 조명을 다 넣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식탁이 들어가는 공간에는 식탁 공간에 별도로 이제 펜던트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조명 하나가 아니라 식탁 등, 매입 등, 뭐 라인 등, 간접 등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고객님들의 성향에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발코니 확장된 구간 한번 이제 들어와 보시면요. 이제 보시면 세탁기 공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탁기로 공간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이 측면을 보시면 측면에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워시타워가 들어가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 배치를 했고요. 다만 이 앞쪽에 보시면 한 1m에 1m 정도 되는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. 항상 이 공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이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세탁물이 보관해야 되는 게 있고요. 측면 같은 경우는 보통 재활용품 뭐 캔이나 플라스틱, 비닐 등을 나눠서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소하게 주방 쪽 인테리어 하면서 신경 쓰면 좋을 게 이제 이런 콘센트 같은 거나 스위치 같은 거, 그 다음 수정 같은 거, 싱크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면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주방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네, 영상 잘 보셨나요?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궁금하신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